연간 이용객 200만 명 시대를 앞둔 청주공항이 국제선 확장에 나섭니다. 중국 일변도 노선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인데 4년 전 중단된 청주 오사카 노선 부활이 첫 목표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모두 8개, 모두 중국 노선입니다. 대한항공 항저우와 아시아나 베이징을 빼면 홍콩을 포함한 6개 노선이 저가항공인 이스타항공에 의해 뜨고 있습니다. 최근 저가항공들이 근거리 국제노선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며 청주공항도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 면에서 일단은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을 경우에는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청주공항이 지나치게 중국 노선의 국제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일본 노선이 없는 것도 청주공항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1년 말 11개였던 일본 노선이 현재 28개까지 배 이상 늘었지만 인천 김해공항에 집중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공항공사, 관광공사가 검토에 나선 청주 오사카 노선 부활은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 오사카 노선을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하고 충청북도에서 일본 현지 팬투어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김해나 대구 같은 지방공항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여행자도 생겨나고 있어 새로운 노선 마케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